아니, 왜 이렇게?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아, 웬일이야. 야, 웬일이야. 왜 그러게? 야, 이거 좀. 아유, 야, 야, 야. 야, 이게 100명이 모아지네. 예? 아, 저거. 어, 떨어졌다. 이쪽 가시죠. 여기 안 돼요. 광희야, 광희야. 야, 광희야, 너 어떻게 갔어? 유이 갔어, 금방. 네? 유이 갔어. 유이 나 야, 유이 갔어. 예? 금방 갔어. 어디만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자, 어디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저로 들어가야 돼. 와, 진짜. 아, 야, 우리 100명 되나 봐. 아니, 100명 진짜 되겠는데. 진짜 100명 되겠어, 되겠어. 저 일단 뮤지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우리 저 누가 불러서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어, 저는 지석진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 예, 예. 다른 스케줄을 조금 다른 날로 미루고. 아이고. 어떻게 섭외를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하시는지. 저한테 다시 다른 분들을 데리고 그래서 저는 로이까지 데리고 와서. 아, 저 로이 팀은 어디 있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촬영하다가. 네. 이제 끝나고선 바로 왔죠. 아니 저 로이하고 지금 석진 형은 아시는 관계세요? 아니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로이 처음 봐요. 알았네요? 아니 정말 이거야말로 아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아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거지. 아니 이게 진짜 괜찮으세요? 오늘 이름표 뜯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야 정말 이거 천금만만하고 아 진짜 천금만만해. 상대를 봐야지. 우리 저 뮤지씨하고 진짜 로이킴까지. 야 우리 또 야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문지 아나운서. 아니 문지 아나운서 어떻게 또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요. 네. 문지 씨는 지금 지석진 씨하고 한 번도 이렇게 만나. 아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네네. 저는 지석진 오빠 번호를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첫 전화를. 예. 왜 알고 있었어요? 문지 씨한테 첫 전화를 제가 이걸로 드렸어요. 야 근데 여기 오셨어요 문지 씨?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와 진짜 이거. 실증만 아는 경우도 좀 드문데. 예. 런닝맨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예. 저는 이모냥인 줄은 모르고.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아까 형준이 어딨니? 여기요. 아 형준아 제가 제일 먼저 왔거든요. 형준이 7시간 반 됐습니다. 지금 7시간 반째 있거든요. 혹시 이거 출연해 주시면 시간 다 없으시네. 죄송한데 페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조금. 아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좀. 아 예 하여튼 우리 저 문재인 씨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치현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아, 저기 다른 프로그램 미팅 가다가. 네. 예. 준영 형님, 저 뒤에 박준영 형님. 예. 준영 형님. 결국은 저희 제 라인이네요. 아니, 지금 네. 잠깐만. 네. 아, 네. 여기. 네. 아, 그럼 저 뺨 형이 지금 뺨이요. 네, 뺨. 예. 아, 치현 씨, 저 형님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저 뺨이랬지, 뺨하고 왔죠. 여기로 정리하세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탔구나. 아, 진짜 너무 많이 왔네. 아. 맛있습니다. 자, 치현 씨도 저기 노래 기가 막히라고 그죠? 아, 우리 치현 씨 노래 한번 들어봐. 아, 예. 임정우 형 한번 고해 막 짧게나마. 예, 고해. 어, 뒤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비흘리는. 예, 감사합니다. 아, 좋네. 목소리만 잘못 들으면 허경환이랑 같아. 예, 예. 아, 부승 씨한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저, 예, 황강희 씨. 예. 아, 저 유희 때문에 왔는데 유희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때문에 아니라. 네. 형님이 부르셨는데요. 네. 세팅이 많이 돼 있는데요, 오늘. 세팅이 예? 많이 하고. 아니, 그, 녹화하고 있었어요. 요리하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런 특집에 저를 부르시면 안 되죠. 왜요? 저 이렇게 촬영 밥상에 딱 저는 스타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예. 너무 스타분들이 많으신데요. 아, 정신 못 차렸네.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니, 스타로 불러.